베트남 제1회 EPS-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2번 문제입니다. 여름. 2번 문제입니다. 여름. 3번 문제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3번 문제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4번 문제입니다. 신나를 누가 여기에 뒀어? 이렇게 두면 위험하다는 거 잊었어? 1번.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2번. 얼른 가서 찾아올게요. 3번. 여기 신나 가지고 왔어요. 4번. 신나는 저기에 많이 있어요. 4번 문제입니다. 신나를 누가 여기에 뒀어? 이렇게 두면 위험하다는 거 잊었어? 1번.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2번. 얼른 가서 찾아올게요. 3번. 여기 신나 가지고 왔어요. 4번. 신나는 저기에 많이 있어요. 5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책상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번. 가방이 있습니다. 2번. 컴퓨터가 있습니다. 3번. 전화가 있습니다. 4번. 책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3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2번.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3번.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4번. 교통카드를 사고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음료수를 삽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전화 요금을 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1번 돈을 찾습니다. 2번 음료수를 삽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전화 요금을 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10번부터 12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해요? 6시 15분에 출발해요. 10번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해요? 6시 15분에 출발해요.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빵하고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스도 마셨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방수입니다. 불이 나면 언제든지 달려가십니다. 지난번 산에서 큰 불이 났을 때 아버지는 하루 종일 불을 끄셨습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1번 죄송합니다. 2번 감사합니다. 3번 실례합니다. 4번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왕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3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4번 실례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13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왕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3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4번 실례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14번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외국 사람이에요. 2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3번 아니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4번 아니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14번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외국 사람이에요. 2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3번. 아니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4번. 아니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15번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1번. 일주일은 7일이에요. 2번. 일주일에 6일 일해요. 3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4번. 아침 9시부터 일해요. 15번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합니까? 1번. 일주일은 7일이에요. 2번. 일주일에 6일 일해요. 3번.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4번. 아침 9시부터 일해요. 16번 문제입니다. 요즘 서울 날씨는 어때요? 1번. 오늘도 기분이 좋아요. 2번. 흐리고 비가 자주 와요. 3번. 요즘은 별로 안 바빠요. 4번. 서울은 교통이 복잡해요. 16번 문제입니다. 요즘 서울 날씨는 어때요? 1번. 오늘도 기분이 좋아요. 2번. 흐리고 비가 자주 와요. 3번. 요즘은 별로 안 바빠요. 4번. 서울은 교통이 복잡해요. 17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1번. 아니요. 찍지 않아요. 2번. 아니요. 찍어도 돼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찍으면 안 돼요. 17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1번. 아니요. 찍지 않아요. 2번. 아니요. 찍어도 돼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찍으면 안 돼요. 18번부터 25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일찍이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해요? 아니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18번 문제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일찍이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해요? 아니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19번 문제입니다. 아주머니, 만두 3인분만 싸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만두가 다 팔리고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김밥은 있는데 김밥을 싸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19번 문제입니다. 아주머니, 만두 3인분만 싸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만두가 다 팔리고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김밥은 있는데 김밥을 싸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2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2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21번 문제입니다. 반방 씨가 눈을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용접 작업을 할 때 불꽃이 튀어서 눈을 다쳤어요. 21번 문제입니다. 담방 씨가 눈을 다쳐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눈을 다쳤어요? 용접 작업을 할 때 불꽃이 튀어서 눈을 다쳤어요. 22번 문제입니다. 수지 씨,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미용학원에 다니려고요. 미용학원요? 미용사가 되려고요? 네, 저는 다른 사람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 참 재미있거든요. 22번 문제입니다. 수지 씨,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미용학원에 다니려고요. 미용학원요? 미용사가 되려고요? 네, 저는 다른 사람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 참 재미있거든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거 어제 여기서 산 치마인데요. 다른 색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색깔로 바꿔드릴까요? 어제 까만색도 있었지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2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거 어제 여기서 산 치마인데요. 다른 색깔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색깔로 바꿔드릴까요? 어제 까만색도 있었지요? 까만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인천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해요? 1호선을 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긴 4호선밖에 없으니까 우선 4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서울역에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세요.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인천에 가려고 하는데요. 지하철 몇 호선을 타야 해요? 1호선을 타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긴 4호선밖에 없으니까 우선 4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서울역에 가서 1호선으로 갈아타세요.